자, SGC 에너지의 대안주로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SGC 에너지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 주목, 신재생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JC 케미칼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사업 다각화하는 모습도 비슷한 종목으로 대안주를 가지고 오자 하셔서 한 분은 또 애경유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JC 케미칼과 애경유화, SGC 에너지로 어떤 대안주가 더 좋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궤를 같이 하는 종목으로 JC 케미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죠? 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 발음이 어렵죠?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는 또 다른 업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바이오 중유라고 하게 되면은, 식물성에서 뽑아내는 또 다른 에너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등록하고 2013년도부터 추출을 해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팜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라간다는 구조 쪽에서 실적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바이오디젤 관련된 쪽은 의무 혼합 비율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3.0%에서 3.5%대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수요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이 RPS가 이제 하반기에 확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의무 공급 비중이 과거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에는 7%에서 25%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요도 가파르게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바이오디젤 관련된 쪽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네, 이런 변화가 매출 자체가 올해 24% 이상 증가한 3,3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70% 이상 증가한 330억대라고 보여지고 있다면은 주가만 제자리일 뿐 실적은 계속 확장세로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JC 케미칼 신재생 에너지 주로 연결을 시켜서 이 대안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JC 케미칼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팀장님은?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JC 케미칼도 디스가 되고 제 종목도 같이 디스가 되는 자폭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번 무슨 들어볼까요? 얘기냐면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RPS 이 부분이 좀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REC 이 부분도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의 어떤 역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그러니까 REC 현물 가격이 최근에 와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지만 여기서 가격까지 마치 올라가지면 정말 좋겠지만은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도리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도리어 역효과가 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증자와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무상증자가 세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이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쪼개지는 효과가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JC 케미칼 같은 경우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 이 사업에만 좀 의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SGC 에너지처럼 좀 사업을 좀 여러 군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군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사업 다각화하는 종목 뭐죠? 저는 그래서 그 바이오 디젤 섹터 내에서 조금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애경유화. 애경유화.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디스를 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매출 비중이 12%라서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아마 JC 케미칼보다는 조금 부각이 덜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또 2차 전지 코일을 또 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응급제 첨가용 하드카본 신규 특허를 현재 국내에서 등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라든지 그 하이브리드용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또 뭐 ESS라든지 이런 2차 전지용 모든 2차 전지용에 사용되고 있는 하드카본을 양산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그 대주전자 재료, 지난주 다뤘던 대주전자 재료만 보더라도 실리콘 응급제가 좀 대세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리튬 이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좀 가는 게 쉽지 않듯이 좀 실리콘 응급제로 바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흑연을 좀 또
강화를 할 수 있는 하드카본 쪽으로 좀 방향 좀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2차전지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테마가 좀 묶일 수, 그러니까 기존 사업 플러스 여러 가지 신사업 이런 부분 지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애경 유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SGC 에너지로 사업 다각화하는 양상이 또 비슷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애경 유화, 바이오 디젤 플러스 전기차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김유수 대표님은 이 애경 유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네, 일단 팀장님은 항상 중요한 거 빼고 주변 거를 더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예. 예. 애경 유화의 가장 큰 핵심은 무스프탈산. 그러니까 네. 가성소다가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실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중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IT 전자소재도 이제 막 커가는 입장에서 일단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실적 좋아지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애경그룹이 아직 LCC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받는 경향은 있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아마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오겠지만 살짝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타이밍은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애경 유아의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최근에 살짝 좀 올라온 경향이 네. 있는데, 정태근 팀장님. 네, 최근에 살짝 올라온 이유가 기존의 무스프탈산이 아니라 2차 전지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13,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손절가는 12,3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경 유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제시해 주신 JC 케미칼도 가격 한번 체크해 봐야죠. 네, 주가 큰 변화가 없는데 한 만 원대 네. 밑에 정도쯤에서 접근하면은 눌림목 쪽에 거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는 12,500원대, 손절가는 9,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C 케미칼까지 함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SGC 에너지의 대안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된 JC 케미칼 그리고 사업 다각화하는 모습의 SGC 에너지와 비슷하다 애경유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두 분께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오늘 뉴욕 시장이 또 한번 좀 흔들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기업들 실적 잘 발표했는데 중국이 찬물을 끼얹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국내 증시도 조정을 초반엔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한 10시 반때 중국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 매수 유효하다. 중국 시장 개장할 때 10시 구간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현 팀장님은요? 그래서 결국 종목일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리스크 관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또 가는 종목만 가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순환매뿐만 아니라 좀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은 대비를 잘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에서 우리 소외되지 않게 시장 잘 체크하자라는 의견까지 두셨습니다. 두 분과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